송이구이가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밤 꿀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종교교회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이 저녁에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으로도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믿음의 조상?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모두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아주 오래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먼 곳에 있는 땅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은 목자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저 들판에 있는 양떼와 염소떼를 모두 천막으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천막을 거두어라. 물건을 모두 싸서 낙타와 나귀에 실어라.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된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지요. 몇 달 동안을 걷고 또 걸어 남쪽 땅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이어서 태양이 높게 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아브라함은 천막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지요. 하나님, 이 많은 짐승과 재산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신은 저와 사라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하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엘리에셀이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을 보아라. 저 별의 수를 다 셀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검은 하늘에 밤하늘을 쳐다보았지요. 초롱초롱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답니다. 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별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은 별의 수를 도저히 셀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손도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오랜 여행 끝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푸른 산악지대에 도착했어요. 세겜이라는 곳에는 거룩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룩한 나무의 그늘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왔어요. 이곳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선물하는 땅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다 같이 감아봅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도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꿀밤 되세요. 꿀밤.